안녕하세요. 실교구 여러분, 김혜경 목사입니다. 한가위 명절이 시작되었지요.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시나요? 우리가 가정의 형편과 삶의 이야기들이 다 다르겠지만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서 이 한가위의 명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가위에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가위에 드리는 기도. 둥그렇게 차오른 달이 까만 하늘에 밝게 빛나는 저녁에 하늘에 빛나는 것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어둠 밤을 다스리게 하신 창조의 저녁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리 어둠 밤이라도 빛은 빛이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한가위 명절을 보냅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고 고단한 분위기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여러 모양으로 이 한가위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따스하게 임재하여 주소서. 온 가족이 가까이 함께 모여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만 오히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작은 쉼을 누리며 가까이에서 주고받았을지 모를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 평등하게 자신의 몫으로 섬기고 비어있는 곳을 사랑으로 채워가며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넉넉한 마음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고단한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 일자리가 불안한 사람들, 함께 할 이 없어 외로운 사람들, 어디엔가 갇혀 있는 사람들, 깊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폭력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외면한 채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둥그런 달빛 아래서 모든 이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한가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가위 명절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 잠깐! 여러분께 요즘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소식을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들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을빛 위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0월 12일부터 3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을빛 위로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요. 상황이 나아지면 오프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기도 제목과 기도 징검다리 표를 일반 게시판에 올려놓았는데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정에서 잘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을 신앙 양육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읽는 철로 역정, 그리고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본 사랑학계로 실시간으로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 녹화된 강의 영상 링크를 또 여러분들에게 신청하신 분에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애니메이션으로 읽는 철로 역정은 또 나중에 자녀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학계로는 또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안내하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가을에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제별 성경 공부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과 훈련에 관해서 배우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나 김준태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난주 토요일에 7교구가 교회 방역으로 섬겼는데요.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은
또 다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